학원에서 막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 다 같이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저도, 물론 항상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건 저도 다 저한테 도움이 되는 말들이고, 좋은 말씀 드리니까, 다음번에는 또 제가 시합을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했을 때 진짜 더,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계기가 됐었죠. 아, 정말. 그냥 무조건 아무 소리 못하게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멋있네요. 아무 소리 못하기까지는 아닌데요. 네. 아, 내가 많이 싫어요? 똑같이 훈련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네. 분들이랑 똑같이.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아, 네. 운기도 많이 오셨고. 네. 갑자기 죄송해요. 왜요? 왜요? 아, 나 집어보고 또 혼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괜찮아요. 네. 또 논란에 시달리면 되죠. 좀 더 알차고 신선한 그런 질문 없을까요? 아니, 진짜 신선한 질문 한번 가볼게요. 와, 저 기대돼요. 정말 중요한 시합 날이에요. 네네. 정말 중요한 시합 날인데 이시영 씨 생애 최초로 여우 주연상 수상이 예정되어 있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네. 경기 나갈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수상은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네, 솔직한 얘기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강하지만 아름다운 배우 이시영 씨였습니다. 선물 빨리 주세요. 네, 네, 주세요. 네, 연예가 중계를 굉장히 요즘 너무 가족처럼 자주 뵙고 있어요. 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럼. 아, 예쁘네요. 그럼 되게 부러웠는데. 네, CF 속 손예진 씨는 이렇게 깜찍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막 누군가 중견 배우라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스크린에서 벌써 13년 차 여배우. 상호는 없고요. 상호가. 상호. 드라마 상호에선 여주인공으로 활약 중이죠. 손예진 씨와의 달콤한 데이트 시작합니다. 이것은 손예진 씨의 아이스크림 CF 촬영 현장인데요. 우아한 노래에 맞춰 포즈를 취하는 손예진 씨. 어디에서나 시선 사로잡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뭐지? 좋아. 표정 좋아요. 오늘은 고급스러운 느낌에. 당연하죠. 손예진 씨 하면 고급스러움이잖아요, 또.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우아한 느낌의 어떤 그런 광고 컨셉이었어요. 아이스크림 광고 아까도 보니까 이렇게 먹는 게 힘들 네. 것 같은데. 아, 요즘 이가 좀 시려요. 아, 이가 시려. 역시 꿈이 먹는 손예진 씨입니다. 예, 많이 찍으셨잖아요. 그중 기억에 남는 광고 뭐 혹시 있으세요? 음료수, 파란 음료수 광고가 제가 데뷔하던 해에 찍었어요. 아, 아직도 기억나요? 돌풍이 돌풍. 네. 그리스 찍었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 음악을 아직까지도 되게 많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돌풍이었죠? 예. 저 역시 굉장히 행복하게 찍었던 거죠. 맞아요. 데뷔할 때. 이때 이후로 막 하얀 집에서 어쨌든 자전거 막 타고 막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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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긴 머리 소녀들이 이렇게 막 긴 머리 좋아해요. 그때 그런 이미지가 아직도 저는 바바바. 네, 바라지 않을 수 없었죠. 좋아하시네요. 최근에 다들 좋아하시네요. 이런 네. 표정, 이런 포즈 잘, 예. 평소에 정말 하지 않잖아요. 네. 아, 전 좀 해요. 이런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이런 포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런 거 제일 부끄러워하는데. 손예진 씨의 포즈는 역시 남다릅니다. 또 반했어요. 네, 자꾸 반했어요.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지금 두 분이 지금 같이 네. 활동하고 있는 김남길 씨가 나왔네요. 네. 이때 네, 처음 광고 같이 촬영하면서 처음 봤었었어요. 근데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서로 뭐 별로 얘기하지도 못했고 뭐 연예가 중계에서도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정말 깨방정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는 손예진 씨의 첫사랑입니다. 아! 김남길 씨의 깨방정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첫사랑이에요. 근데 이때는 그냥 정말 과묵하고 되게 잘생겼어요. 예전에 나쁜 남자의 모습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조용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참았나 몰라요. 그냥 최근에 찍은 씬은 어떤 게 있나요? 최근에 아마 연예가 중계에서도 같이 오셨는데 저희 오키나와 갔었어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촬영 연예가 중계팀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촬영 되게 분위기 담고 네. 그러고 싶었는데 다들 비 오니까 빨리 피 그치라고 막 약간. 이것은 드라마 상어 촬영 현장입니다. 네, 일본 오키나와까지 왔는데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산 쪽에서도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꼭 봐야겠죠? 본방 사수!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곧 연예가 중계에서 오키나와 현장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파이팅 하세요. 가까이 가져오시죠. 드라마라서 네. 설레기도 하고 살짝